작은 충격에도 손톱이 부서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그다음에 손톱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쉽게 부서지고 이제 그러는데. 오! 저! 특히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손톱이 쉽게 잘 부서지고 갈라지고 또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손톱이 숟가락처럼 위로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파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손톱이 이렇게 네. 모양이 바뀐다라고 바뀌죠. 하면 네. 이거는 또 검사를 해봐야겠네요. 그러니까. 네. 또 다른 증상은 무엇이 창백하면 빈혈을 창백. 네. 이거 얼굴이죠. 얼굴이 낯빛이겠죠. 뭐. 낯빛. 얼굴이 창백하면. 왜 그러잖아. 아. 어떤 애가 하얘 얼굴이. 어. 근데 막, 어 쟤는 요즘 우유빛깔 그러지만 옛날에 어머 쟤는 얼굴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것 같더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아. 근데 창백해지면은 유난히 하얀 애들은 빈혈 있죠. 아. 뭘까요? 예. 뭐가 창백하면 빈혈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? 결막이 창백하면 결막? 원래는 이제 그 핑크빛, 네네네. 분홍색, 핑크. 아주 새빨간 게 아니고요. 네. 선홍빛 색깔이 아하. 이제 정상인데요. 이제 빈혈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결막이 네, 이제 핏기가 없어지고 창백해지게 됩니다. 어머, 저 정도? 이제 모세혈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~ 피가 부족해지면은 창백해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색깔이 예, 하얗게 보이죠. 네. 여긴 아주 밝죽죽한데요. 괜찮은데 난? 괜찮아요. 아주 버틸만 해요. 괜찮아.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래 그 결막을 보려고 빈혈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자꾸 눈을 보는 거예요. 아~ 근데요, 저 같은 경우는요. 해보라고. 협박하는 대로. 혀도 많이 보죠. 항상. 근데 혀를 솔직히 내미가 왜 이렇게 좀 창피하잖아요. 혀를 보면은 뭐. 근데 진짜로 그 혀 내밀어 보세요.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. 그러니까. 부끄러워. 속살이잖아요. 그러지 말고 메롱하세요. 그러면. 네. 왜냐면 우리가 결막 쪽 혀도 맞아. 다 속살이거든요. 네. 왜냐면 여기 까본다 그랬고 저한테는 꼭 혀를 내밀어 보라 그래요. 그래서 내밀었더니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. 왜 보는지 모르셨구나. 왜 보는 거예요? 왜요? 입 상태가 우리 건강 상태를 많이 알려주는데요. 이제 그중에서 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혀는 분홍색이고 하얀 돌기가 이제 하얀 돌. 네네네. 하얀 돌. 빈혈 환자들은 그 혀가 딸기처럼 변합니다. 오이? 혀가 이렇게 이제 붓고 그 다음에 위에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맨질맨질해지면서 어머. 빨갛게 되고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. 또 결막하고는 반대네요. 빨개지면 문제가 있네 혀는. 여러 가지 질환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? 스트로베리 턱이 생길 수 있는데요. 네, 딸기 빈혈도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무섭다. 엄청 빨간 사탕 먹었을 때 아니 꼭 마치 거기가 부풀은 것 같이 아파 보이잖아. 그러네. 아파하세요. 아파해요? 아파하세요. 네. 아유, 희한하네. 오, 야, 빈혈인데 빨간 거.